랑랑 박물관은 랑랑 문화의 독자적 성격과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한 박물관입니다. 랑랑 문화는 고조선 말기 주민들과 그 유민들이 기원전 3세기 이전부터 기원 후 4세기 전반기까지 평양을 중심으로 한 중서부 조선 일대에서 1980년대 저와 1990년대 저의 유족분들이 발굴되어 있는데 그중 발굴된 무동유족에서는 3천여 개, 유물에서는 3만 여점에 달합니다. 야외는 랑랑 구역 일대에서 발굴된 무덤들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학술적 가치가 있는 뉴돌기 무덤들을 본상 그대로 이렇게 복원하여 놓았습니다. 격돌무덤에는 남어천정 격돌무덤과 이처럼 국민식 천정 격돌무덤이 있습니다. 격돌무덤은 기하학종류를 기본으로 해서 식물무늬와 동물무늬 등이 있습니다.